이쪽 밑에 있는 여기 나사랑 여기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두개 나사 풀고 이렇게 들면 이제 들면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노즐이 막힌 것 같아서 풀려고 하는데 여기 노즐 앞에 보면 여기도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지금 풀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저 풀면 그러면 여기 이제 노즐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앞선 K1 맥스 시리즈보다는 일단은 노즐의 교체가 좀더 쉬워진 편인 것 같아요. 지금 필라멘트가 결국에는 그러면 익스트루더 부분에서 끼었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도 필라멘트가 와 있지도 않은 상태여서 필라멘트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 익스트루더 부분에서 낀것 같아요. 보면 지금 필라멘트가 갈렸어요. 갈렸죠. 이게 넣다 뺐다 뭔가 하면서 갈리면서 지금 익스트루더에서 낀것 같고 그냥 얘는 힘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익스트루더 부분까지 빼려면 요 뒤에도 열고 얘를 빼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냥 이렇게 힘으로 여기 지금 살짝 똥땡이가 됐거든요. 보이나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익스트루더 2가 걸리면서 나오지도 빠지지도 않는 상태로 지금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즐이 막힌 게 아니라 익스트루더에 낀 건데, 여튼 얘는 뭔가 분해하고 노즐에 꼈을 때 빼기가, 크릴리티 시리즈는 이게 좀 불편해요. 조립은 이제 분해한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즐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노즐이 막혀서 고장이 나면은 이제 요거 자체를 그냥 통으로 갈아 끼일 수 있게 뱀부 스타일처럼 노즐은 돼 있는 것 같은데. 튜브는 그냥 여기 위에 끼면 되고, 얘는 이쪽. 여기 위에 동그란 거두 개가 위에가 먼저 걸리게. 위에 그냥 누르면 딸깍딸깍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하나 더.